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모 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뭘 줘볼 거냐면요, 이렇게 생긴 오메가벨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종이는 6장이 필요한데 색종이의 4분의 1 사이즈로 오늘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커터칼도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빨강색, 초록색, 노란색으로 할 건데, 자, 오늘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빨간 색깔부터 할게요. 빨간 색깔을 먼저 반으로 접어주세요. 3장 필요한 게 아니라 6장 필요해요. 자,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반을 잘라주시고요. 커터칼이나 가위를 쓰실 때는 꼭 어른의 도움을 받던가, 아니면은 내가 잘한다 하면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잘 자르셔도 됩니다. 이것들도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접어주시고요. 접어서 여기를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얘는 저쪽으로 보냅시다. 못 오게. 넌 오지 마. 제발. 저리 가.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또 반으로 접어서 여기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 잘라졌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한 유닛 접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빨간색 색종이로 알려드릴게요. 색종이를 하고 싶은 색이 바닥으로 가게 놔두고 이렇게 먼저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다 펼쳐서 반대쪽으로 접어주세요. 펼쳐서 반대쪽으로도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펼쳐주시고요. 여기 양쪽 가장자리가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펼쳐주시고요. 이제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돌려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주시고요. 여기를 이렇게 대각선처럼 잠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 잠깐 웃긴 일이 있었어요. 그 진짜 웃긴데. 자, 그냥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세모로 동그라서 접어주시려면 여기를 이렇게 접고 아, 왜 자꾸 생각나지 그게. 자꾸 생각나요. 이제 최대한 나눠서 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무대접기,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기 삼각접기를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살짝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접은 대본접기를 여기 살짝씩 한 번에 같이 접으면 이렇게 누릴 거예요. 같이 접힐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대각선자는 여기 가운데 보이는 무대 적힌데 네모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각인데 사각형인데 여기서 이 대각선자는 계곡접기, 이 열십자는 산접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부터 이렇게 반으로 계곡접기를 접고 펼쳐서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계곡접기를 접고 그 다음에 계곡접기를 접은 것을 한 번에 같이 접으면 이렇게 그 뭐야 십자가 모양이 십자 열십자 모양이 이렇게 같이 똑같이 접힐 거예요. 자 이렇게 접으셨다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안쪽으로 여기를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선이잖아요. 여기 선을 이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자, 오늘은 네모형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모형입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쉬었는데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네모아이의 도우미로 왔습니다. 같이 접어줄 겁니다. 한번 접도록 해볼게요. 이거부터 접으면 되나요? 네, 빨간 색깔로 네.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록 색깔. 자, 네모형은 이제 도와줬으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모형은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우미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러면 네모아이 구독해주세요. 안녕. 네모형 안녕. 네모형 굿바이. 자, 이제 끼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먼저 이 빨간 색깔이랑 초록 색깔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사이에 이 사이에 이 초록 색깔 짧은 부분을 이렇게 이 빨간 색깔 긴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이 틈 사이로 이렇게 선대로 접어서 넣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쪽에도 똑같은 색깔을 끼워주셔야 돼요. 아예 한 색깔로 통일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색깔을 할 거면은 저처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이렇게 끼워줬어요. 이제 끼우는 방법 대충 알겠죠? 여기도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여기를 초록 색깔로 이렇게 넣고 여기를 벌려서 여기 벌려서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에잉. 약간 뭐 이상하신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상하시진 않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어렵긴 한데 이거는 중급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초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급자는 쉬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고급 사람은 고급자는 이거는 쉽고 초급자는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고수 정도 되니까 약간 어렵긴 하죠. 자, 이제 여기로 이 노란 색깔을 이 초록색깔 사이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고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마지막 넣을 때가. 마지막 색깔 넣을 때가. 그리고 이 빨강 색깔도 이쪽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반대쪽도 이 초록색깔 여기 끼우는 곳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약간 복잡하긴 한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뒤집어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끼워줄게요.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사이로 끼워주세요. 이쪽도 저는 먼저 끼우고 다 접는 게 좋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다 접는 거예요. 다 끼웠으면은 마지막 이렇게 다 이렇게 접었어요. 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나 하고 끼우고 하나 하고 끼우고 그러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기가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끼우는 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끼웠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끼워주세요. 자, 아직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조금만 기다려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가운데가 별로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오메가 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벌려지는 곳을 여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적당한 크기만큼만 이렇게 바깥쪽 여기를 적당한 크기만큼만 바깥쪽으로 접기를 접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크기만 바깥쪽으로 최대한 안 찢어지게 최대한
안 찢어지게 해서 벌려주세요. 이렇게 되게. 자, 모두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접으셨다면 오메가별 완성. 오메가별은 잠깐 여기 놔둘게요.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